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큰 파도들을 좀 건너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하는 그런 구간들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받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자세하게 최원재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나스닥 중심은 약간 올랐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탁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뭐 나스닥은 뭐 2% 넘게 좀 급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약간 반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3대 지수는 금리 인상 중단 기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가 0.2% 상승했고 S&P 500이 0.3% 상승, 나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9% 급등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 상승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들이 나머지 들도 괜찮았는데 장비주들이 괜찮았어요. 네. ASML이 3.7% 상승했고 램리서치가 3.4%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3.3% 상승, 테라다인도 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도체 기업인 마블 테크놀로지도 5.3%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도 8% 급등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9만 1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예상치는 19만 8천 건이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전날의 발언을 좀 뒤집었는데 지금 필요하다면 은행 시스템에 추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그룹 CEO는 미국 은행 시스템 매우 견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용위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은행들도 자본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이죠. 피델리티 측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폭이 향후 증시에 대형 악재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물과 장기물 수익률 곡선 정점 찍은 몇 달 뒤 증시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2007년을 예로 들면서 금리 곡선이 역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아, 고용지표가 이게 잡히질 않네요. 여전히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파월이 뭐 금리 인상 많이 해봤자 이제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우려는 일단 좀 시장에서 좀 안심이 됐고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 급등을 하지 않고 고용이 받쳐준다면은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꺾여 내려간다면은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골디락스도 뭐 그럼 가능하지 않느냐. 뭐 굳이 여기서 뭐 지금 고용이 죽을 필요는 없다고 고용이 만약에 계속 강세였는데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올라가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이거는 조금 이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선한데요. 고용이 계속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공식처럼 좀 얘기가 됐던 게 있는데 오히려 고용도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게 되면은 장은 또 좋아지는 거죠. 상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도 좀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게 또 어제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닌 옐런 입 때문에 어제 하락한 거다. 오는데 또 오락가락해요. 이거 왜 이럽니까? 글쎄요. 어제는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하원에서 얘기했는데 뭐 하루 만에 뒤집어서 이게 뭐 속내를 알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뱅크런이 자기 발언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루 만에 또 뒤집은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뭐 페게스트 뱅크가 뱅크런이 잠시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랬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 수습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민감하지 않나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걸 보면 참 이례적인 그런 제닛 옐런 장관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 게 이제 시티그룹 CEO가 지금 은행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행 CEO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별로 게 신뢰는 잘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시티는 빅4니까 일단은 네. 뭐 대형은행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거는 맞고요. 뭐 어떤 위기가 와도 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요번에 알았듯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5천 개나 되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분명히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좀비 은행들도 있을 것이에요. 네네. 뭐 지금 지역 은행들도 자본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뭐 안 좋은 은행들도 분명히 있을 것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추가적인 부실이 드러나면 합병 조치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사태는 후폭풍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델리티 얘기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지금 역전된 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 봤는데도 2년물, 그러니까 금리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3.8%고 10년물이 3.4% 계속 역전된 이런 상태이거든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아직 뭐 정점까지는 안 나왔다. 자기 이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정점 이후에 이제 몇 달 뒤에는 증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네.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이제 달러가 지금 6거래일째 좀 약세를 좀 띄고 있는데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봐서는 좀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원 정도 빠졌잖아요. 29원 40점 빠졌는데. 변동폭이 커요. 예. 추세가 이제 아래로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까지는 버텼어요. 네. 버티다가 어제 그냥 급락을 한 번에 넘어 가죠. 그러면서 외인들은 물론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제 매수를 2천억 정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위주로 매수를 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러니까 반도체 두 개, 그다음에 셀업체 두 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 셀업체 두 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결국엔 지수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쪽으로만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연기금하고 기관들도 그쪽으로만 매수했어요. 네. 나머지 주식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조금 이제 가벼운 주식들. 뭐 시가총액 12 밖의 주식들 네네. 같은 경우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계속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지수만 올라가면은 어제도 뭐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어제도 그 얘기해주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 이게 전체적인 매기가 좀 번져 나가면서 같이 가면은 저도 매수해보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듯이 예. 반도체 중심의 단기 모멘텀 구간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중심의 단기 모멘텀 구간이 뭐 계속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해 주셔가지고 궁금했던 게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원래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면은 이제 공장도 늘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장비 쪽이 먼저 좀 수혜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업황 개선 신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장비주가 먼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인 거는 300조 투자 용인의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모닝타임즈 오전 방송에서 반도체 주식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 그것 때문에 봤거든요. 역시 뭐 시장 뭐 그렇게 같이 뭐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2차전지야 뭐 워낙 뭐 강했던 거니까 계속적으로 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3시 이후에 또 급격하게 또 흔들리면서 오늘 2차전지 주식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르기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중심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꽤 견조하게 상승하는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오늘 또 상승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역시 뭐 삼성전자 위주의 상승이 조금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 정도 최근에 오른 폭 중에서 뭐 가장 크게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좀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제 큰 종목들만 다 가니까 참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등식 그냥 계속 매도 전략 유효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단기 모멘텀 구간이나 단기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는 네.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올리니까 네. 개인들은 지금 따라붙자니 지금 계속 애매하죠. 좀 애매하고 네.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2차 전지 주식들도 이제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주식들 전부 다 어제 빠졌다. 고민이 좀 있을 것이에요. 저도 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살 것 같으면 반도체 소부장주가 차라리 낫지 않나? 차라리 소부장 그렇구나. 쪽으로.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지수의 왜곡이 있었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간략하게 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